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일간 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 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 이 계수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사주 하나를 곧바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계수의 특성만 알면 그 사람의 사주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즉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간 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계수의 특성은 뭐냐? 계수는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오행상 수. 물에 해당이 되겠죠. 물상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해당이 됩니다. 비. 그래서 가늘죠. 가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십중팔구 가늘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통변하면 소심하다. 더 좋게 표현하면 세밀하다 이렇게 보겠죠. 소심하다, 세밀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섬세하다, 섬세하다, 섬세합니다. 자, 그런데 수를 갖고 있는데 수가 성질이 어떻냐 이렇게 보면, 수는 차갑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차갑다. 물이 차갑다 이걸 이야기해줘.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계수의 기운 자체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 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화의 유무를 봐줘야 한다는 거죠. 화가 없으면, 계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화가 없으면 앙코 없는 찐빵이다. 그런데 화가 있으면 기본은 먹고 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계수, 화가 두 개가 있는데,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병화를 계수는 너무 좋아하고, 계수는 정화는 병화를 좋아하고, 정은, 계수가 정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때 좋아하냐면 한겨울에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겨울에는 따뜻한 온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병화는 천간에 떠있는 것을 최고로 좋아하고, 태양이니까. 계수는, 정화는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걸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지지에 암장되어 있을 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또 위치는 어떠냐? 병화가 연월 1에서 계수일간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여기에 태어난 시에서 병화가 있으면 최고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최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해, 개해, 병진. 자, 이게 있습니다. 기해, 개해, 병진. 자, 이 병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갑목이 있습니다. 갑목. 이게 이 태생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양과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다 합격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한 이 태생이고, 계수가 병화가 시에 있으면서 진을, 위에 있는 이진 자체에 병화가 있으니, 여기에 있는 을목이나 갑목, 천을귀인에 해당이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는 병화가 천간에 떠 있는 것을 가장 반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차갑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어쨌든 계수는 뭘 좋아하냐면은 병화가 있으면 좋고, 이 병화가 있으면 그 다음 찾아볼 곳이 뭐냐면 오행상 목을 차지한다 이거지. 목. 수생목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얘의 목적은, 계수의 목적은 만물을 키우는 데 있다는 거죠. 키운다. 이것이 없으면 자기가 어떤 목적을 해야 할 목적물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목이 없을 때는 바로 장사 사업 공부를 안 하고 장사 사업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 계수의 특성입니다. 계수는 두 가지를 있다. 첫 번째 계수는 뭐냐면 키우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키우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키우지 못하면,
자기가 키우지 못하면 소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성질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무토를 개수는 무게합 무토를 치운다는 거죠. 무 무가 뭐냐면 관이죠. 관. 그래서 소속을 키우지 못하면 무조건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강하다. 그것이 다른 일간에 비해서 선명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선명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를 풀어보고자 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78년생입니다. 78년생. 모세입니다. 모. 모. 정사. 계사. 임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무슨 의뢰냐? 다른 곳에 가니까 물장사, 커피숍, 호프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에게 저한테 다시 와서 과연 좋냐 저에게 질문한 사주입니다. 사례입니다. 근데 자기가 물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아시는 선배님이 선배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함께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쪽 일을 가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월급 받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지금 내가 그냥 물장사로 가는 것이 좋은가. 저에게 의뢰한 사주인데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갖고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46세입니다. 78년생입니다. 그러면 개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수. 화기는 있네요. 근데 정화가 있네요. 병화가. 여기는 오히려 병화가 있고 지장간에 천간에 정화가 있다 이걸 이야기. 그러면 여기는 오행상 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 이렇게 화가 많고 중요한 오행상 목이 없으면 목적물은 없다는 것이지요. 개수는 금, 오행상 금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를 인성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개수는 10간 중에서 목과 화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냐 수제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기. 인성 갖고 보지를 않습니다. 개수는. 목이 없어요. 개수가. 자기 목적물이. 목적물이 없는데 화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성이 많으니까 공부는 싫다. 머리를 오히려 꾀가 많으니까 돈 버는 꾀가 많이 있다 이걸 얘기해줘. 돈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화기가 많아도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죄다 신약으로 가니까.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물장사를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직장 생활로 들어가는 게 좋은가. 정사 무오 이렇게 나오죠.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6대운입니다. 16, 26, 36, 46, 56. 자, 46세 임술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임술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주가 물장사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저는 저한테는 어떤 게 이게 좋냐 물어보러 왔는데 조직생활하는 게 좋은데 임술이 들어오는 대우는 임은 임은 술 속에 임이 다 빨려들어서 임이 아무 너덜너덜한 수의 기운 자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힘이 되지를 못해요. 되지는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술 자체가 들어오면 사주에서 엄청난 건토가 들어오면서 이 수에 있는 물마저도 다 없애버리니 이것이 지금 없어서 문제인데 얘는 식상으로서 직원이고 재물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생제 역할을 하는 오행상 식상 목이 없는데 그래도 없어도 좋은데 끌어다 써먹는데 이 술이 들어오면 갑목 자체, 을목 자체는 술에 의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얘가 성장하지를 못한다. 창업했을 때 너 죽어 임마 이거지 너야. 개소리 하지 마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창업하면 너는 안 된다는 것을
이거에서 이 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올해 이민년이 들어 아니 개묘년이 들어오니까 개묘가 되고 오행상 목이 들어오니까 목이 들어와서 이 개수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은 주변에서 그런 기운을 또 발휘하니까 하고자 했으나 갑진년 지나고 을사년이 들어왔을 때 과연 네가 살아남을 수 있냐 을목이 살아남을 수 있냐 을사 병우 정미년 죽죠 죽죠 하나님이 와도 죽죠 부처님이 와서 도와주려고도 죽죠 이때 죽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물강사를 하라고 하느냐 물이 와서 오히려 근심 걱정이 되는데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조직생활을 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술 속에 무토가 있으니까 그냥 조직생활 하라 그러나 조직생활에도 만만치 않다 너 힘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낫다 왜? 망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조직생활에도 만만치는 않다 힘들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계획까지는 참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참아야 합니다 못 참으면 뭐냐 이때는 모든 것을 다 털어내야 하니까 모든 것을 손실을 봐야 하니까 이게 바로 선명하게 사주에서 보여주는 너의 방향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여기서 물장사를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조직생활로 가는 게 좋은가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그 물장사는 안 되고 조직생활 하라 그러나 조직생활도 너무나 건조하니까 어디가 아프냐 이러면 목이 아프다 이걸 해야지 왜 목이 아프냐 물 공급이 없으니까 목이 아프다 이 목은 뭐냐 뇌죠 신경이죠 뇌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한 임술 대원이다를 보여주는 사주가 이렇게 보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수를 갖고 태어났다 개수를 수의 기운 자체 있다.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화기를 필요한다. 근데 화기가 있어도 이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이 개수 자체가 역의 공급을 받고 그래도 잘 견뎌왔는데 참 잘해왔는데 여기서 인생에서 임술대원에서 한번 인생의 가장 쓴맛을 겪는 시기다 이건 얘기죠. 그래서 건강 벌써 다 보이죠. 건강에 대한 이상이 이 시기에 들어온다. 이걸 또 설명해 볼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려라. 낮추어라. 이 시기는 엎드리고 낮추어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걸 얘기죠. 그리고 다시 개해가 왔을 때 이때 움직이라. 사회상충 끝. 뜨겁다. 괜찮다. 이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때 괜찮다. 부딪히고 깨져도 결국은 이겨내는 싸움이다. 그렇죠. 상충이더라도 개해 대운에서는 상충이더라도 결국은 이 개수가 이기는 싸움이다. 막판에는 득을 취한다. 무슨 득을 취냐? 재성에 대한 것을 취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주는 만만치는 않다. 이 사주가 우리가 결코 좋은 사주라 할 수 없다. 오행상 목이 없으니까 목이 없으니까 목적물이 없고 목이 없으니까 이 사주는 우리가 공부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걸 얘기죠. 사주에서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에서 오행상 목과 화의 유무를 봐라. 그 다음에 신강사주일 경우에는 이렇게 신강할 때는, 개해 신강할 때는 신강할 때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뭔가 키우고 자기 일을 해도 괜찮으나 신약할 때는 신약할 때는 자기 일을 하게 될 때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물을 잘 봐라. 그 유물을 결정짓는 것이 대운인데 대운을 집어넣어놓고 사주를 보면 정말 여기서 명약, 관화, 불부덕 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